어디까지 또 바래다 줘야 되고 하다 보면 이 차가 골병도 회원님. 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 가운데 깜빡이를 넣다가 사고 날 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깜빡이를 넣다가 사고 날 뻔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주의할 수 있는 부분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 앞에 보시면 좌우 똑같이 생긴 레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왼쪽 편이 전조등 레버이고요, 이 전조등 레버를 위로 아래로 내려서 좌우 깜빡이를 켤 수가 있습니다. 깜빡이는 보통 방향지시등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이 방향지시등 너무 길잖아요. 깜빡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넣으려다가 깜빡 해버리기 때문에 깜빡이라고 표현하지, 깜빡깜빡거린다고 해서 깜빡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전조등 레버를 아래로 내려주시게 되면 왼쪽 방향지시등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레버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오른쪽 방향지시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이 깜빡이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깜빡이를 넣을 때 어떠한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려 볼 텐데요. 네, 대발이 차량은 턴 시그널 3회가 들어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깜빡이를 위로 또는 깜빡이를 아래로 넣지 않고 터치만 해주셔도 이런 식으로 3회가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출고되는 차량들은 모두 이렇게 턴 시그널 3회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초보 운전자분들이 깜빡이를 넣을 때에 힘 조절이 잘 안 돼서 왼쪽 깜빡이를 넣으려다가 오른쪽 깜빡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시야는 자연스럽게 계기판을 향하게 되고 계기판에 빼앗겨둔 그 시선으로 인해 전방주시에 태만해지기 때문에 앞에 달려오는 차량들의 상황을 놓칠 수가 있어 사고와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깜빡이를 넣으려고 이렇게 레버를 움켜쥐고 넣다 보면 간혹 힘 조절을 실패해서 놓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상향등이 들어가 버리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내리다가 상향등이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고로 대발이는 초보 연수생들에게 항상 기초 교육을 진행할 때에 깜빡이 넣는 부분에 대해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중지와 약지만 이용해서 위아래로 레버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간혹 힘 조절이 안 되면 넣다가 이런 식으로 상향등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맞은편에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레버는 위아래로만 내렸다 올렸다 해주시는 거예요. 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핸들에 걸어놓고 중지와 약지만 이용해서 깜빡이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깜빡이는 전방 30m 전부터 넣어달라고 미리 켜달라고 대발이가 교육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보통 고속주행 시에는 미리 100m나 150m 달리는 주행 속도에 비례하여 깜빡이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나게 달리다가 이제 빠져야 되는 램프가 다가왔는데 램프 구간이 임박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딱 30m 전에 깜빡이 넣고 차로 변경을 한다거나 빠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또 다른 운전자가 내 앞에 내가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30m 전에 깜빡이를 넣고 급하게 들어왔다. 네, 짜증 폭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위험하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고로 내가 싫거나 내가 불편한 사항들은 상대방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 운전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라고요? 고속주행 시에는 30m 전이 아니라 달리는 속력에 비례하여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바리가 주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m 전부터 미리 깜빡이를 넣어주시는데, 깜빡이를 넣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지와 약지만 이용해서 깜빡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대바리가 설정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이처럼 깜빡이를 넣으려다가 깜빡이가 갑자기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계속 계기판을 쳐다보다가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 이처럼 초보 운전자들이 전방 주시를 항상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은 채 깜빡이만 신경 쓰느라고 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를 넣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위, 아래 레버를 조절만 하시면 되는데, 초보 운전자들은 꼭 계기판을 쳐다보고 깜빡이가 어디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집까지 또 바래다 줘야 되고 하다 보면 이 차가 골병도 회원님! 아니 깜빡이가 냅두세요! 냅두세요 회원님! 집까지 또 바래다 줘야 되고 하다 보면 이 차가 골병도 회원님! 깜빡이가 냅두세요! 냅두세요 회원님! 예. 자꾸 하나 회원님이 몰입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차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회전하네. 예. 정리를 해드리면, 이 깜빡이를 넣을 때 무조건 깜빡이는 왼쪽으로 갈 때는 레버를 내려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처럼 레버를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보고 꼭 확인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왼쪽이라고요? 맞습니다. 브레이크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왼쪽. 맞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브레이크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위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페달을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 발을 자꾸 옮겨 밟기 때문에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 그러면 안 되겠죠. 약간 이야기가 엇길로 갔는데, 많은 분들이 레버 조작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주행하시면서 깜빡이를 넣을 텐데, 깜빡이를 넣는 것도 꼭 끼어들기 직전에 깜빡이를 넣으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초보 운전자분들은 등딱지에 초보 스티커를 붙인 채 깜빡이를 한참 전부터 미리서부터 켜고 달려보다 보면 양보와 배려를 받기보다 안 끼워주려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시다 보니 이런 식으로 깜빡이는 들어가기 직전에 넣거나 들어가고 나서 훅 깜빡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깜빡이 넣었죠? 그러면 끼워주는 거예요. 대바리도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회전 했다가 좌회전을 할 것은 아니지만, 우회전 하자마자 차로 변경할 때 깜빡이는 우측편을 켰다가 좌측편을 끼워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우회전 할 거라고 우측편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할 때에 뒷차는 내가 우회전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직진 통행하는 차량들 앞에 끼어들 때에는 반드시 깜빡이를 우측편에서 좌측편으로 바꿔주시면서 들어가는 센스 꼭 필요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직진하는 차량들이 볼 수 있도록 깜빡이를 바꿔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상 대바리랑 안전운전의 대바리였습니다. 허허.
완전 잘못됐죠. 좋아요.